아니야. 오, 환자분! 환자분!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고! 거기 형 카메라 대신 분 119 좀 불러주세요! 숨을 안 쉬어! 좀. 아, 너무 신났어, 너무. 혼자. 이게 또 나랑 같이 촬영한다고 이게 또 텐션이 올라왔다고? 그냥 텐션이 높은 겁니다. 이제 살았나요, 그래서? 아, 예. 살려놨습니다. 아, 죽었었어요, 이게? 예, 아우. 잠깐. 괜찮아요. 숨을 쉬어요, 이제. 야. 아, 다시 해야 되잖아.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하면 죽은 거구나. 이게 아파. 여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살아있네요. 박수! 예, 촬영을 해도 되나요? 내 친구도 좀 해주고. 수담 한번 해줘. 그나마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세차장에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유롭게 카티바 아이템 좀 제품 테스트를 하러 나왔어요. 같이 함께 해온 편집자가 오랜만에 Q&A를 준비했다고? 네. 소통을 그동안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못했지. 구독자님들과 많이 못했지. 이렇게 둘이서 같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엄청 오랜만이실 거예요. 그치. 한동안 바빴어. 뜸했었지 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뭔데? 왜 요즘 두 분이서 같이 나오는 영상이 뜸했나요? 혼자 나왔을 때 조회수가 좋아. 아 근데 진짜 내가 혼자 나오면 조회수 진짜 잘 올라가더라고. 차이가 나요 근데 두 개가. 많이 나더라고. 이게 새알람에서의 너와 나의 인기 차이랄까? 일단 이제 동규 같은 경우에는 차 리뷰 영상 항상 하던 그 뻔한 거 계속 발전 없이 그런 거 막 하려고 하는데 야, 뭘 발전 없이? 야 제일 좋아 우리 채널에서 제일 그 시청자 일상 저런 거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냥 트립 바뀌었어. 리뷰만 할 거야 리뷰만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아, 리뷰만 할 거야. 정보성 영상 더하기 새차 문화 새차 역사 조용히 내가 그 컨텐츠를 더 많이 했어. 하여튼 좀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다양하게 나눠보자 좀 하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냥 무식하고 딱딱한 느낌이라면은 야, 무식하다니 새끼야. 제일 좀 유식한 영상이 나갔지. 무식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금 다른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실제로 나를 봤을 때도 무서워해. 그건 좀 맞아. 그건 좀 아니 인사를 못 해주시더라고 잘. 근데 뭐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진짜 보기와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너무 보기와는 다르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것처럼 인성 참 좋다. 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인성 참 좋다. 잠깐. 근래는 좀 많이 바빴죠, 사실. 한국에만 그 디테일링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눠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뭐 일본 영상 따로, 뭐 어디 동남아 쪽 따로, 뭐 한국 쪽 따로, 또 영어권 따로. 좀 스케줄도 좀 진짜 스테이가 힘들었고 한동안은 해외에 자꾸 나가 있어가지고 그럴 좀 시간들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나갔을 때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고 반응도 좋고 좋아요 수가 달라. 내가 한 500개, 600개 받으면 네가 한 100개? 아니요. 너 막 조회수, 저번 주 것도 조회수 뭐 6천. 난 6만, 7만, 난만 단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근데 뭐, 욱성이 형 영상에 형 연기 잘한다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 이거 니도 같이 나오는 영상이라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 칭찬. 아니. 근데 욱성이 형 요즘에 혼자서 거울 보면서 연기 연습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연기 연습도 하긴 하는데 일단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형 그렇게 연기 연습해서 뭐 배우 될 거야? 한국 영화 같은 데서 네. 뭔가 세차하는 장면이 필요한데 거기 그쵸. 주인으로 나올 좋잖아. 까메오로 요즘 유튜버분들이 영화 자주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메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15시간 기준 3만 원 플러스 치즈 돈까스면은 해결. 어디든 제가 날아가 but didn't know the dream still came true. Who gets to say we're not right? That it won't work, you and I. Cause as long as it's worth fighting for in our eyes. 과거부터 봐주셨던 분들은 이제 우리의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새차 알려주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지들끼리 놀고만 앉아 있으니까 아 영상을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좀 진지하게 나가갈 필요는 있다. 새 차는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욱성의 광대지 씨 재밌기도 하고 광대지 씨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광대준 씨 뭐 우리 뭐 카메라 앞에서 노는 건데 뭐 나쁜 말도 아니야. 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새하려면 어떤 채널이 되고 싶냐고. 난 근데 욕심은 따로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하고 싶은 거? 새하람 채널? 새하람 채널이 어떤 채널이 되고 싶냐면 제일 오래가는 채널,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래간 채널. 나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지금 우리 채널이 반대쪽 회가 야, 굳으면 안 돼. 이게 갈변이 번지거나 그러면 아 그래? 괜히 뭐 필 이거 좀 막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이게 굳으면 안 돼. 굳으면 지금 이 날씨에 지금 아, 그럼 나 그럼 하지마? 대답하지마? 그게 낫지 않을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어 그렇구나. 진짜 넘어가? 일단 반대로 가. 아, 끌어먹고 가든가? 아, 참 잘 뿌려. 빈틈없이 그냥 어이구 야 역시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 한 번 앞 꽉 채우고 닿을 때까지 원래 뿌려줘야 돼. 야, 원래 그렇게 써야 돼. 원래 와. 옛날 우리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저희는 막 그 거품을 막 내고 막 이렇게 응? 거품놀이 하러 세차하러 오는 거지 이거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 카샴푸 막 때려 붓는다고. 이거 유튜브 처음 할 때 우리나라 그 이런 아저씨들이 옆에 와서 누가 저딴 식으로 하냐 저러면 뭐 아깝다 내가 내 걸로 쓰는 건데 뭘 차를 빌려주시는 분하고 뭐 우리의 이 스케줄을 맞추기가 좀 힘들더라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우리 공장에다 차를 두고 간다 하시면 할 만 있어. 이제 시간을 빼기가 맞추기가 힘들어서 사실 콘텐츠가 좀 하긴 근데 형들을 보고 싶으면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면 되니까 항상 잘생긴 내가 있으니까. 언제 하나요? 올겨울부터? 올 겨울부터? 알겠습니다. 이거 저거 박제해 놓으세요. 박제. 어 그래? 저희가 올해 해외에 막 영상을 찍으러 다니고 행사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충격이었다는 건 바로 옆 나라의 일본 자동차 문화 보고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죠 진짜. 우리나라 수준이 낮구나 하는 것도 솔직히 느낀 것 같고 일본이 한수 위구나 자동차 문화는 하는 것도 있고 오토메세하고 오토살롱이었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개 다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또 시민분들 이제 국민분들 좀 참여하는 그 참여 문화도 굉장히 좀 수준 높았고 질서도 그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업체들을 봐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본 쪽이 조금 그나마 배울 게 좀 있구나. 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우리 이탈리아 갔을 때 그 올드카 같은 거 이런 거 막 보잖아. 예전부터 엄청 오래된 이 차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세차하는 방법도 다르기도 하고 게다가 진짜 맞아, 이 맞아. 차에 대해 되게 진심이라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행구야 이거 다 굳어. 나 막 습한 날이니까 다행이지. 굳어. 자동차계의 이마트라고 불려야 될까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오토베스라는 곳이 있어요. 오토베스 자동차 정비 혹은 튜닝 용품 이런 걸 살 수가 있고 자동차 용품도 살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정비도 가능하고 대형 정비소 겸 자동차계 마트라고 봐야죠 거의. 여기 도쿄 본점을 한국 최초로 이치인이랑 함께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오토베스에 점점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반응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은 카티바 디자인 이쁘다가 제일 많은 이야기. 또 지가 그림 그렸다고 하죠. 솔직히 인정. 두 번째는 가성비 측면에서 진짜 많이 인정받아. 그러니까 못해도 4,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런데 우리 건 뭐 23,000원 뭐 2만 원, 3만 원대 뭐 일본 넘어가서도 그렇게 비싼 값이 아닌데 성능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딩슈팅 다 나오고 광도 잘 나오고 재오염 안 되고 뭐 슬릭감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광부스터랑 그래서 일본 아이템들이랑 합쳐서 많이 사용들을 하세요. 유리바이스 코팅제랑 유리 세정 코팅제 이거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좀 쉬자. 여기서 지금 꺼야 되나요? 신나다. 잠깐 쉬어 나왔구만 진짜로. 2023년에 예상 매출이 있을까요? 원래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올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하면 딱 100억. 와 목표야 목표. 그만큼 벌었다. 아니야 목표를 잡지는 않았어요. 올해 진짜 목표 매출이 유일하게 없었어 올해는. 내가 운전대 놓고 올해는 달리겠다. 가는 방향대로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깨닫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새롭게 해보겠다 해서 사업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수출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태국으로 수출을 한다는 소문은 듣긴 들었어요. 근데 좀 너무한 게 한 달에 두 번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고. 태국? 솔직히 말해봐, 여자친구 숨겨놨죠. 거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새 알람 가지고서 돈을 벌어보고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가봤던 게 태국이었었거든요. 뭐 좀 덜 위험하고 뭐 그런 데가 이제 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을 갔는데 첫 해외여행이었던 거고 너무 환상이었죠. 바다에 뭔가 사람들 막 항상 웃고 있는 미소에 뭐 자꾸 가다 보니까 태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 방법은 없고 사실. 근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 카티바를 여기다 갖다 팔면 되겠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앞으로 커질 나라 달러가 어디로 보이냐, 돈이 어디로 보이냐 하면 동남아 쪽 시장으로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샀을 때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가능성이 있구나. 올해 안에는 성공해야겠다. 목표가 딱 그거 하나였어요. 태국은 성공한다. 이거 세차 문화나 세차 방법을 태국에선 태국 사람들이 안 알려줘요. 아직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케미컬 가이 혹은 뭐 소낙스, 아몰, 뭐 옛날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초기 브랜드, 대형 브랜드들 이 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또 비싸, 환율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니까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저희 카티바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야 빨리 미디어적으로 선두를 쳐서 이분들과 빨리 친해지고 빨리 문화를 배워서 태국에다가 빨리 한국 아이템들을 먼저 점령시키자. 여기가 지금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나라에 그냥 우리 아이템이 딱 진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한테 있어서는 좀 그런 의미를 가진 나라가 태국이다. 태국을 시작으로 위아래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홍콩이랑 대만, 그다음 중국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야, 씨, 나 이거 안 한 지 꽤 되긴 했는데. 야, 씨. 야. 오, 꽤 나오네. 와. 오, 씨, 뭐야 이거? And it's breaking low. We found a way. Found a way. Oh.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은 새 알람을 안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셀프 세차장을 만들고 공사하고 AS하고 기계에 대해서 배워놓고 이렇게 기술이 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이쪽 시장에 뛰었거든요. 아마 현장에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옛날 셀프 세차장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계화랑 이걸 다 바꾼 다음에 설비를 바꿔서 되팔려는 일을 알려줬어요. 매출을 올려놓고 매출을 증빙한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한테 팔고 또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세차장을 사고 기계를 사고 팔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차 쪽이었을 것 같긴 해요. 계속. 고학생으로 나와서 그러는데 뭔 얘기 주세요? 아니 그냥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하고 뭐 했을 것 같소? 아마 우선은 뭐 어디 뭐 저 또 졸졸 쫓아다니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거든요. 배달, 서빙, 노가다 진짜 배달, 택배 이런 거 많이 진짜 엄청 많이 해봤었는데 만약에 일을 안 했으면 그냥 그런 일들을 이거 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직업들을 근데 이런 일들을 그냥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3D 그 직종이라 그랬는데 그건 다 해본 것 같아 진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실제로 새 알람을 하고서 또 좀 유명해지고 뭐 찾니? 해크. 아니 나는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 보통 이게 또 가끔씩 사람들이 시비 걸거나 이럴 때 사람까지도 지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넣고 다녀요. 근데 클러치가 넘은 줄 알았네. 오늘은 다 같이 쓰니까 내가 빼놨어요. 요즘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호신용을 들고 다니는 건가? 지워버리려고? 하여튼 흔적도 없이 지워져요. 사람이. 오늘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알람 때문에 세차 시장이 계속 있었다 했잖아요. 이도주 야야야 패크를 새끼야 세차 방송에서 막 이렇게 난도 쓰기? 새끼야 럭셔리카라 불리는 마세라티에서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팩트. 미안해 잠깐 영상 살리려고 한 거잖아. 새알람이란 게 뜨고 세차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새알람을. 그러고 나서 태도가 싹 변하는 거 보고서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도 많이 생겼었어요. 나는 무서울 게 없을 줄 알았거든 세상 살면서. 아 하긴 다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이니까 알긴 알겠구나. 또 최근에는 세차용품도 만들고 수출도 하다 보니까 제조사 쪽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좀 받으셨잖아요. 현장 일을 하면서 돈에 대한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서러움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사업에서도 그건 잊지 말아야 된다 굴복하지 말자라는 생각? 국내 업체들도 좀 돕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팔고 또 이제 그 국내 업체들한테 이제 바랬던 거는
조금만 싸게 얻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새 체험품을 그때 당시에는 안 준다 했다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희 아이템 이제 쇼핑몰을 잘할 수 있다 이제 아이템 좀 도매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받아오면서 이제 그것들이 또 구독자분들이 사주시면서 조금 조금씩 벌이가 된 거예요. 뭐 대출도 이제 한번 받아보고 하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는 못 썼지 못 쓰고 이제 막 진짜 라면하고 카레 사건이 그때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뒤통수를 저 새끼들 뭐 이런 애들이다 뭐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거다 쟤네들이 뭘 만드냐 내가 제일 잘 만들어 봤는데 뭐 어쩐다 옛날에 뭐 돈 받았어도 뭐 자기가 뭔가 더 대단해가지고 걔네가 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소문도 많이 퍼뜨리고 우리 채널에서 이제 왜 이 브랜드는 안 해줘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양아치워서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막 어떤 업체다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게 위험한 발언인 건 아는데 너무 많아요 자동차 시장에는 너무 많아요 진짜 뒤통수 치고 뭐 사기 치고 그 우리는 이제 스파샤넬 문제가 있었잖아요 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카티바가 일본에서 이제 수출되고 좀 잘 나가는 징조가 보이니까 그제서 일본 가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욕을 하더라고 그 이간질거리를 일본 사람들한테 주더라니까요 같이 일하시는 이제 파트너 대표님이 화가 나서 너네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화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무마가 잘 됐는데 한국 기업들이 유독 제 주변이 그런지 몰라도 뭐 해외 나가서도 아니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욕을 이렇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려고 혹은 뭐 못 되게 하려고 못 성공하려고 아니면 본인 걸 좀 더 더 팔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더라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모가지가 달려있는 이유는 적을 많이 안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좀 정정당당하게 하고 사니까는 뭐 꼬투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 안 털면 먼저 안 나온 사람 없다고 하지만 아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 혼란이 좀 많이 왔었지 많이 아이 지나간 얘기 말하지 고소 뿌려 이제 팩트 다 그러니까 구독 아, 오늘 그래도 스페가 지금 비가 다시 내려 아이씨. 홍보 영상으로 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암 출시되면 알아서 그냥 홍보하겠지만 자꾸 태클이 많이 걸려. 그냥 요즘 태알람이 양반아 너 반 정확히 반 나는 거 맞아? 지금 좀 넘어온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선으로 내려오니까 이 새끼야 이게 야 딱 형 마음 같다. 밑둘빼둘 한 개. 전 습한 날 쉬고 달리기 좋아. 가족 문제가 나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어머니 아버지 일하시는 공장에서 먹고 자고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투룸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을. 또 집에서 돈 문제로 사람이 좀 뭐한데 좀 하는 사건들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셨고 이제 한 분은 돌아가셨고 삼촌은 그 돈 때문에 돌아갔고 장남 역할을 하는 게 혼자예요. 남자가 없어요 집에. 아버지하고 저만 남아있는데 돈을 벌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가족을 먼저 챙기자 장남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하자 했는데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대전으로 모셨어요 집도 이제 얻어가지고 월세였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보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잘해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돼버렸을 때 다 무산이 돼버렸거든요 결국에는 아마 부모님이 보기 싫어서 이제 연락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럴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한동안 다시 하긴 합니다 결론은 하긴 하는데 부모님도 되게 미안해하시고 하는데 돈에 대한 이런 가치도 더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은 돈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보면은 기부도 늘 꾸준히 하고 좀 힘든 집안 뭐 혹은 고아원을 뭐 이런 돕는 이유도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와중에도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나를 향해서 뭐 날라오는 칼날들도 있고 뭐 욕도 있고 뭐 비난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공황장애랑 이런 거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해본 거지 그 가족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막 엎치대 덮치고 막 그랬던 거지. 해외 나가서 진짜 아 세상은 넓구나 그리고 다른 나라는 가족을 저렇게 뜻이나 해석을 좀 의미를 저렇게 두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내가 많은 경험을 해서 나중에 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와이프도 만들고 뭐 그건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거라네요 그리고 애기도 만들어서 내가 했던 경험들을 내 아이한테 내주고서 내가 경험했던 그 집안의 그 안 좋았던 일들을 해주지 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스파샨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할 말이 진짜 많고 저기 한데 사람에 대해서 만질려버렸다는 거. 좀 정신적으로 진짜 큰 충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참 힘든 거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고 없었을 때와 지금은 또 가졌을 때 아, 이렇게 또 고민거리고도 생기는 거고
크고 작은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크게 두고 살지 말자. 혼자 너무 머리 아파서 살지 말자. 사람 너무 믿지 말자. 그거랑 진짜 여러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 가정을 만들고 뭔가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걸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혼에 대한 준비도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깨달음 보고 철들었다니까 뭔가? 세알라 하면서? 어떤 반가운 소리구만. 너는 그런 게 있었나 올해? 이제 저희가 새알람을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거의 쉬는 날도 뭐 한 주에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거나. 이번 주도 한 주에 한 번 보셔도 돼요. 그렇지. 항상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쉬어보는 버릇을 해봐야 쉬지. 그러니까 집에서 뭐 뭔가를 혼자 하기도 뭐하고 뭔가 혼자 어디를 가기도 좀 그렇고 대학교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알고 지내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자니 그것도 이제 한참 연락을 안 하다가 그것도 부담스러워해. 우리가 연락하면 또 그치. 뭔가 집에서 있으면서도 쉬는 것도 맞긴 하지만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버 같은 거 보면서 결론은 일하고 있지. 딱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이것도 그냥 새알람 이육성이지 일하는 이육성이지 인간 이육성은 어딨지? 그러면서 저는 약간 산책하는 걸 좋아했어요. 맞아. 혼자서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막 밤공기 마시면서 싸돌아다니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면은 그것도 약간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이렇게 산책 같은 것도 좀 안 하게 되고 싫다? 아니 그건 아니지 인마. 뭔지는 알아. 근데 진짜 혹시나 가다가 누가 이렇게 보는 순간 뭔가 눈치를 보는 거야. 길거리에서. 되더라고. 태알람을 하기 전에 인간의 육성은 막 어떤 취미가 있었지? 뭐 쉬는 날에는 뭐 했었지? 근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쉬는 날에 이렇게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케이스다. 일상이 일이 됐지? 그렇지. 그래도 나는 좀 찾은 것 같아. 골프 치면서 한두 시간 정도는 나가서 운동하니까 헬스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네가 그 소리 한다 이거야. 약간 뭐 맞는 느낌인 것 같긴 해. 근데 뭔지는 알지. 아무리 돈이랑 뭐 시간이랑 뭐 있어도 그러니까 뭔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지. 우울해지네.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없나? 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5년째라 딱 지칠 때가 된 것 같기도 해. 근래에 좀 너무 그 나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즐거운 목표나 이런 거는 계속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힘든 일들이 같이 오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은 일하다 보면서 지칠 때도 있는 것 같다. 그게 지금인 것 같다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생활 패턴도 되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그럼 무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우울해요. 그래, 질문 좀 바꾸자. 네가 한 거야. 최근에 행복했던 적은 없으세요? 해외에서 나가서 활동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게 이제 국내에서 내가 유일하게 따라다니는 대표님이 계시잖아. 그분한테 정말 감사했지. 솔직히 지금도 그렇고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세상이 이렇게 넓은 데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나 자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니까 그때는 좀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올해는 특히 나도 이렇게 해외 나가고 이렇게 배우는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이제 매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매장에 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실 거 아니야. 그때 진짜 나를 도와해 준다는 게 느껴져. 매장에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해줘요? 구독자분들이 오시잖아. 그러면은 해주시는 액션이 있어. 와 진짜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를 되게 많이 진짜 반겨주시거든? 이거 주작 같은데? 진짜야. 아니, 진짜야. 그런 리가 없는데. 아, 진짜야. 그렇게 격하게 좀 반응해 주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건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사진도 같이 찍자 그러면 막 사진도 찍고 구독자분이 가시면은 진짜 되게 많이 뿌듯하지. 여운 남잖아. 맞아. 아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이렇게 와줬구나. 이 일을 하면서 조금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게 요즘에는 조금 소소한 행복이지 않나. 근데 아니 왼쪽이 더 잘 닦이긴 하네. 이쪽이 조금 두껍게 발리긴 했는데 아니, 엄청 두껍게 발라. 아니 고착스 누가 이렇게 발라. 많이 바르면 뻑뻑하네. 살짝 감이 있네. 근데 많이도 발라보고 적게도 발라봐야 돼. 이게 소비자분들 봤을 때는 형 근데 광이 달라요. 지금 이쪽하고 오른쪽이 훨씬 좋은데 광은? 매탄데? 그러네. 일단 몰라 다 봐야 돼. 일단 다 닦고 나서 보자고. 지점을 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난 프랜차이즈화 사업을 하자 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그들과 만약에 점주들이 계시면은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딱 그 정도 능력 책임질 수 있을 때 조금 더 됐을 때 이제 전에 이제 있던 곳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런 회사를 다녔었어요. 이게 책임을 못 지면은 이게 하고도 욕먹더라고. 돈만 벌더라고. 돈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알라밍리앙고를 오래 하고 싶거든요. 오랫동안 당장 돈에 눈이 벌어서 뭐 가맹비 받고 뭐 하고 해서 뭐 세알람 이름을 빨리 넓혀서 빨리 전국에 넓히고 막 꿈 좋고 그건 좋지만은 능력 안 되면 아직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일만 벌리면은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이라서 하려면 얼마든지 했을걸요. 솔직히 했을 때 다가올 문제점들도 보이고 아직은 조금 더 세알람이 커야 되고. 아, 확실히 건조한 날에는 잘 닦일 것 같은데 위에서 놀지 보면은 그지? 늘어지는 느낌 있어요. 위에서 유분기가 놀아. 아, 그리고 난 구독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그건 얘기하고 싶었다. 이제 새알람의 영상을 어느 방향으로 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새알람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를 정말 잘 전달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제품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또 재밌게 방송을 해주니까 이제 좋아해 주신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진짜 광은 여기도 좋은 것 같다. 비가 훨씬 촉촉한데? 네, 좀 더 웨트한데? 네, 웨트해요. 인스타로 계속 기다리신 분들 계신다고. 이 고트왁스 진짜 세차인들의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 냈었어야 됐는데 그거 충족하기가 확실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지식하게 고집부려서 믿는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만들면 그 진심은 무조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게 막 재미도 있는 뭐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말고 세차 관련된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보다 잘하시는 분도 물론 엄청 많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좀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서 사람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진짜 힘든 일이다. 되게 어려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사람들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냥 가끔씩 그냥 아 옛날에 그 새알람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와 걔들 진짜 재밌었었는데 그 영상 다시 보니까 타이어 바르는 걸 아 이렇게 바르는 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의 조금 그 내리에 좀 박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조금 계속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좀 의외네. 네 뭔데? 우리나라에서 1등 해가지고 뭐 돈 제일 잘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해외로 나갔을 때 한국에 걔네 진짜 잘하더라 해서 해외에서까지 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를 아 나 얘네 때문에 한국 세차용품 써 하는 그 인식을 다른 나라에다 좀 심어주고 싶고 또 이제 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 이제 중국이랑 뭐 대만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번역도 해가지고 기획서도 내보내고 회사끼리 이제 미팅도 해보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카티바를 제일 많이 팔아서 대한민국 1등 매출을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한국에 있는 아이템들 좋아요. 카티바가 좋으면은 뭐 어디는 고치약 잘 만들고 또 어떤 데는 물이랑 습식을 잘 만들고 유리막을 잘 만들고 이런 회사도 있잖아요. 제일 유명해지고 싶죠.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오래 가고 싶어요. 진짜 그게 제일 앞으로의 새알람의 지금의 방향들을 다 얘기해 나왔는데 그렇게 국내 기업들이랑 으쌰으쌰해서 해외 달러 벌이도 많이 하고 외화 벌이도 많이 해서 한국에 또 다시 갖고 와서 기술력으로 그걸 또 바꿔서 이제 돈 번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템도 잘 써보게 되고 우리나라만큼 세차하기 좋은 환경에 이런 셀프세차장들이 어딨어. 세상에 없어요. 상생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문화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랑 엉켜 살면서 대한민국 세차 문화는 그래도 새알람이 제일 많이 알리고 다닌다 이런 거를 좀 그런 말 들어보고 싶어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결국은 내 말을 먼저 듣고 카피해 있네? 그대로 베끼네 그냥? 멋있는 말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은 아까 내가 했던 말이 조금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어서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뭐? 것 같은데 그 그냥 여러분들 기억에 남고 싶다. 진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뭐 아무 뭐 보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데 뭐 진짜 생산성 없는 세차놀이 하나 하는 거 가지고서도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것 때문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항상 감사하고 또 그 마음 진짜 잊지 않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진짜 달려가고 싶고 때로는 좀 지치고 힘들 때가 근래에는 좀 있긴 했었지만은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초심 변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너는 너처럼 요즘, 너는 요즘 뭐 그냥 넌 맨날 뭐 한 하루 달랐다가 하루 아침 달랐다가 좀 막 똥 싸면은 바로 달라지고 막 너는 진짜 BMW 한 3-4년 동안 휠을 한 번도 안 닦은 이거 시시카만 일이 진짜 얘 마음은 진짜 그 아니면은 폐수 처리에 있는 그 이거 문 열었는데 막 신발 그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들어 그 물이 더 깨끗해요. 여기 안에서 막 버섯 자라고 있는 그런 차들 있잖아. 엄청 더러워. 너는 엄청 더러워. 속마음이 쓰이라니까 얘는 폐수를 먹으면 사는데 얘 마음을 보자다 죽어.